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좀 네.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이제 청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제가 그 아파트가 그 세종시 고운동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전세가 올해 이제 끝나는데, 예. 그거를 더 연장을 할지 아니면 팔아서 다른 데로 좀 투자를 할지 그것 좀 궁금해서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주소를 좀알수 있을까요? 아,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요?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세종시를 고민하고 계신 걸까요? 네, 저는 청주에 거주하고 있고, 네. 있는 거는 세종 고운동 가락 8단지요. 가락 8단지요. 동네 이름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운동이요. 고흥동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 8단지 어떻게 볼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시순장님 반갑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방송. 감사합니다. 네네. 목소리도 제가. 되게 고우시네, 시청자님. 아우,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또 팔단지시네요, 시청자님. 네네. 뭔가 팔자가 네. 기운이 좋잖아요, 숫자 8이 또. 아, 그쵸. 네. 자, 지금 가락 이제 고운 이제 팔단지 라인인데, 지금 뒤쪽에 네. 보시면 바로 예쁜 고운돌 공원도 있고, 시청자님. 네. 일단 세종을 가면 느낌이 참 편안합니다, 시청자님. 네. 그러면서 지금 세종은 뭐 국회의사당 호재라든가 더불어서 요즘 부동산 시장이 또 세종이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시청자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요, 요즘. 너무 속상해. 그래서 네. 막푹 빠졌다가 빠지고 나서 지금 또 반등을 또 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빠진다 그래서 영원히 빠지는 거 아니고 오른다 네. 그래서 또 영원히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세종이 많이 빠지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형태인데, 네. 세종의 미래는 기본적으로 저는 좀 밝다라고 우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네. 다만 이제 밝은 부분인데, 세종이 이제 네. 안고 있는 문제는, 네. 이 대전 아시죠? 네. 바로 밑에 보면 이제 대전에 보면 반석역이라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럼 이 철도가 네. 네. 세종을 거쳐서 조치원 여기 위쪽으로 충북으로 요 네. 철도 호재가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세종은 지금 가려면 근처에 이제 오송역 아시죠, 시청자님? 오송역을 통해서 가기는 가는데 네. 이 세종 시내랑은 좀 약간 떨어져 있어요, 시청자님. 예, 맞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하고 좀 예. 내려오게 되면 혹시 예. 공주역 아세요? 네. 그럼 이제 공주역 같은 경우도 이게 세종이랑 또 너무 멀게 지어놨어요. 맞아요. 그러다 공주가 보니까 예. 이 세종에 계신 분들이 철도를 이용하기 지금은 살짝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네. 이런 충북 라인 들어가는 이 철도가 어쨌든 충청도에서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이전 네. 문제, 그리고 일자리 발표, 신도시 발표들이 꾸준하게 예. 세종은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10만 명도 되지 않았던 인구가 어느새 지금 40만 명을 더 바라보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저는 현 상황에서는 네. 지금 뭐 부동산을 파시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애매해요. 네. 괜히 팔았다가 또 올라버리면 세종에 세자만 나오면 또 화가 날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결정을 못 내리겠는데요, 전문가님. 네. 제가 이번 말에 이제 전세 연장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제가 아버지한테 조금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무엇을 받으셨대요? 아니, 현금이 조금 아, 있어요. 현금을 받으셨어요. 네, 야,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세 이제 받은 것도 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투자처가 좀 어디가 좋을까, 그것도 좀 제가 좀 조언을 들었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지금 청계에 살고 있어요. 청주에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청주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고급 정보 같은 거좀 늦는 것 같아요. 요즘에 청주에서 아침에 첫차 타고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청자님. 아, 저도 갈까요? KTX 타고? 날 잡아서 약속 잡으면 되고, 시청자님. 지금 네. 청주에 계신 분들도 답답하신 분들이 뭐냐면, 개발이 좀 빨리 될줄 알았는데, 청주가 일부가 좀 개발이 좀 늦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청주 분들한테 간간이 조언 드리는 건, 네. 청주에서 자산이 늘어나시고 청주에서 돈 버신 분들은 지금 어느 쪽으로 좀 나오시냐면 네. 네. 세종 쪽으로 지금 나오시는 분위기예요, 시청자님. 아.
그래서 세종의 네. 이런 조치원이라든가 네. 세종의 지금 북부 지역 있죠. 네네. 이쪽에 지금 도시가 네네. 형성이 되고 있어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청주분들은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행동이 좀 잘 안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여기서는 또 땅이 다 올랐다 막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렇죠. 오른 만큼 올랐다. 예. 근데 보상이 지금 올해 내년 후년 연속적으로 풀리는데 네. 앞으로 비전이 밝을까요? 밝지 못할까요, 시청자님? 밝겠죠. 돈이 계속 풀리는데 네. 근데 이제 네.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서울에서 네. 세종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어쨌든 내년 후년 돼서 이게 개통이 돼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올해가 네. 좀 작은 금액으로나마 요 주변에 투자하실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기회이시기도 해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하게 뭐 이런저런 네. 가격이라든가 얘기 드리는 건 지금 네. 뭐 뒤에 분도 좀 계셔서 마저 또 상담을 아, 해드려야 되니까 네네. 시청자님 네네. 네네. 제가 네네. 따로 시청자님이 네네. 또 밝으시기도 하고 네네. 좀 제 방송 통해서 힘을 받으신다면서요. 아, 저 매주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네. 방송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따로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우선 네. 여기까지 조언을 드리겠고 기회는 네. 요 북쪽에 좀 기회가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아, 네. 너무 크게 네. 걱정하시지 말고 요 세종에 네. 있는 주택도 좀 반등 분위기인 점 인지하시고 지금 네. 파시기엔 좀 살짝 이르다라는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종시 상담을 나눠봤습니다.